주여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또 새로운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또 오늘도 저 건푸른 대해를 가르며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오늘 좋은 날씨, 이 넓은 구민운동장을 가득 채워주신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또 이고장이 초하라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네, 정말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기대를 가지고 만나셨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오늘은 노래자랑 26년 사상 처음으로 부산 광역시 북구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 부산 광역시 북구 하면은 우선 우리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고장의 유명한 금정산, 또 백양산, 얼마나 산천 경계가 좋은 고장입니까? 전국 노래자랑 부산광역시 북구편 초대 가수부터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이 즐거운 자리에 내가 빠질 소냐? 이고장 출신 가요계 최대 신사 서른도 씨가 나오겠습니다. 춘자야. 안녕하세요. 춘자야 보고 싶구나. 그 옛날 선술집이 생각나구나. 먹고 한 백마리에서 눈물 짓던 춘자야. 그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이 밤도 내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는 따라 천리만리 간다는 그 사람. 어느덧 세월만 흘렀구나. 내 사랑 춘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춘자야. 춘자야 보고 싶구나. 그 옛날 선술집이 생각나구나. 불쌍한 백마리에서 눈물 짓던 춘자야.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내 사랑 춘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춘자야.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내 사랑 춘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 크게 내 사랑 춘자야 그리운 춘자야.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오렌지처럼 상큼하고 억수로 섹시한 우기 김지욱입니다. 이렇게 멋진 바람 하늘 위에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푸른 새싹속을 나르는 우리 두 사람. 들으시는 노래 매직 카펫 라이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연하신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구의 얼굴 몸짱 마음짱 이우석입니다. 희망사항을 불러드립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시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먹젓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멀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웃기에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리 맛밭도 개다리 권필입니다. 마음이 고와야지. 제가 엄마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로 그만한 것 같아도 정말 여자지. 하! 사랑은 할 때도 눈이 멀다고 해도 아 다시 보면 별같이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와야 이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이 여자냐, 한 번만 만지면 되지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로. 아주 인기가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예.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예예 예. 얘가 예.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네. 식물 한번 보려고 예. 네. 오라버니 해도 됩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오라버니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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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인사도 그냥 또박또박 그냥 절도 있게 그렇게 하시네. 내가 집에서 예. 네. 영감님이 지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유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네. 송 선생님 한번 만내고 오라버니 아이고. 만내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아이고 괜찮아요. 이리 올 수 있어. 예. 아이고 손 아이고. 잡지예 내 손이예. 아닙니다. 뭐 아. 그냥 금방 삶아낸 고구마 같이 따끈따끈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가 지금 보시고 계시는겨. 뭐 우리 일에 대십니다. 아이가. 사람이란 만나면 이렇게 반가운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바깥 어른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아람은 이제 오늘부터 이혼입니다. 예? 이혼이라고. 아니라 또 그러면 되는가? 아이제. 근데 이 만남의 반가움이라는 게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노래하면서 춤추시는 거 보니까 그냥 아주 몸이 유연하신데 금년에 어떻게 되셨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이고 금년에 예. 예. 예, 예. 아유 꼴난 거 그거 이제 70 안 한대. 예? 꼴난 거 그거 70 안 하라고 예. 이거 나이 아닙니다. 저기 저 50 하나가 아니고 70 하나라고. 아 70 하나 돼지띠. 돼지띠 70 예. 하나. 박수 한번 치세요. 아니 근데 70 하나 되신 분이 그냥 몸이 그렇게 유연하시고 춤을 그거 무슨 춤이에요? 아까 추신 게? 이 춤이 개다리 춤입니다. 예? 개다리 춤. 개다리 춤? 예. 예. 조금만 보여주실래요? 예. 시작. 왜 또 이런 게 있네. 저 아유 오라버니. 응. 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신데? 지리바 한 곳만 좀 잡아주이소.
지글박을 한번 쳐잡고. 예, 한 번도 저 영감이 무수하다 한 번도 못 쳤어. 예. 아, 그래요? 한 번 잡아줘 있어. 저 지글박을 한번 우리 잡아보자고. 이해하시소? 에휴, 보고 계신 분도 생각하지 뭘 자꾸 그렇게 길게 해요. 제가 이제 푹 자겠습니다. 예. 예심에 가가지고 저기서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 30대 1인데 네. 어떻게 참 이제 혼란 나이 71 글리스예. 아이고 됐어요. 예. 어, 됐어요. 아니 근데 아까 노래 부르니까 잘 부르시는데 뭐 다른 노래는 또 뭐 어떤 노래 좋아하고? 다른 노래도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어떤 노래?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거 뭐 이 기회 받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예. 이 노래인데 한번 빠질 수 있는가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하나 더 들어봅시다. 그럼 자 좋다. 영감님께서 아무 소리 말할 낀데 어째 뭐 걱정이 좀 되긴 된다. 나와요! 뭐라고 있어? 나와요! 박수 주시고. 네. 송이 오빠야 예쁘고 깜찍한 부산 여신 상민이었어요. 어쩐지 부산에 북구를 그래 오고 싶더라 카이. 그랬어요. 아유, 오빠 그래요. 너무 간만에 와갖고 내가 오빠를 위해서 하나 중요한 오빠를 게 있는데 위해서. 내가 먹고 살라고 얘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네모하고 동그라미하고 이런 모아갖고 이런 거 씌워갖고 우리 애기들 창의력을 쑥쑥 키워주는 일을 하거든요. 창의력을 키운다. 그래서 좋지. 우리 오빠를 위해서 제작한 안경 한번 보실랍니까? 한번 써보자. 이. 자. 거기다 덮으셔도 되는데. 아이, 내가 이거 씌워주나? 그렇지, 그렇지, 그. 예. 엄마, 너무 멋지다. 우리 오빠, 잠깐. 우리 오빠 좀 튀어야 되니까 왕관도 한번 씌워주고. 엄마, 우리 애기들보다 더 예쁘지? 아, 근데 제가 있잖아요. 오빠 그, 있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됐나? 어, 됐어요. 아유, 나도 됐다고만. 아재야, 됐나? 됐나? 아이고. 오빠 발 사이즈 보니까 한 250? 딱 사이즈 나온다. 잠깐만. 아니라 240.5라. 그랬어요. 언제 그래 또 팔을 키워가. 잠깐만요. 저만 벗어보이소. 자, 어느 쪽을 씌워드릴까요? 이쪽? 잠깐만요. 몸에 좀 땡기 보이소. 저. 아따 이쁘다. 잠깐만 나머지도 한번 하나만. 그래 뭐 그 남겨뒀다 뭐 하겠노? 아 우리 오빠 신발은 여기 나눠놓고. 그 맞아 다 징가라. 아따 힘을 줘. 저 보이소. 네네. 그래도다.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약하니까. 어때 이쁘지? 나는 어리 공주. 됐나? 우리 오빠 어리 왕자. 그래 그래. 우리 한번 걸어보면 안 될까요? 아이 걸어보자 이모. 아 시작. 알았어요. 자 시작 된긴데. 음악 좀 주실랍니까? 오빠 이쪽으로 오리 하면 깨끗합시다. 어, 아 잠깐. 그래 그래.
잠깐만요 우리 오빠. 어, 단대해라. 예예예. 아, 예. 자 오빠 내 허리 한 오랜만에 잡아주고. 어리 꽥꽥 어리 꽥꽥. 자 뒤로 어리 꽥꽥 어리. 오리가 어디 빠꾸 하는 게 있노. 엄마 오리는 요래 향도 따라 도는 기라 뒤로 못 간다. 요즘 오빠 뭐를 부산 오리는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막 난리 부르. 아유 오빠 고맙습니다. 요새 오리는 그러나. 아이고 참. 근데 이게 뭐 뭘 보이는 걸 좀 끼워가지고 왔어야지. 그냥 완전히 그냥 안 보이는 걸 끼워가지고 와서. 그 니라요. 네 시라. 나 참. 야 참. 예 정말 내 부산 와서 참 정말 내 이런 신도 다시 넣어보고 정말 참네. 그 이래 해놓으니까 기분이 좋나? 네 너무 좋지. 에이 참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뭐 비야 말로 하지. 그 잠깐만요.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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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다 끼다. 자. 그래 100번 나지. 아유 뭐 이렇게 출연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오신 분에게 박수 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부를 때는 요거 조금만 펴도 될까요? 노래 부를 때는 오빠 내 얼굴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 어디 좀 보자고. 예뻐요. 이래 이쁜데 무슨 블로그를 썼노.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노래는 무슨 노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부르겠습니다. 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네. 찍고.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전국 노래자랑 부산광역시 북구편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뜰 날 높은 하늘아 작곡하신 신대성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들은 작곡 창고라고 그럽니다. 뭐 수많게 많습니다. 작곡가 박성훈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노래자랑 부산광역시 북구편 또 오늘의 초대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박진도 군이 나오겠습니다. 똑똑한 여자 박수. 안녕하세요. 똑똑한 여자 똑똑한 여자 당신은 똑똑한 여자 똑똑한 여자 내 사랑 똑똑한 여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매력이 넘쳐 흘러요. 이 세상에 당신 만나 사랑을 알았고
행복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남자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당신 바라보면 행복해요. 먹어 주고 안아주고 당신은 똑똑한 여자. 분들께서 나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즐겁게 노래자랑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로트계의 신데렐라 강은진입니다. 네. 노래는 무슨 노래? 이재은의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좋습니다. 아시나요? 그랬습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감기처럼 연나고 그렇게 사랑을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내 가슴에 황량한 사막의 모래바리로 촉촉한 단비가 내리더니 꽃이 폈어요. 좋습니다. 역시 또 신하신 여자분 인사하세요. 북구의 마돈나 춤짱 아줌마 경연이 승연이 엄마 정인자입니다. 편지를 불러드립니다. 너의 사랑이 내게 남아
감사합니다. 역시 또 아이고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구의 자존심 트롯 음악 가요를 너무 사랑하는 김승용입니다. 공 올려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하나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이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아이고 네 열심히 부르셨습니다. 다음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볼록볼록 엉덩이 약간 나온 예쁜배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여자 포기하지 않는 여자 김원옥입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황금 마차 그런데 네. 자녀분은 몇 분이나 두셨어? 1남 2년대에 1남 2녀 제가 19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19에? 예, 지금 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가지고 네. 예. 딸 둘이가 이제 또 일찍 시집을 갔네. 예. 딸 둘이 벌써 출가했어요? 21에 또 다가삐네. 이뻐가 잘 팔리는 게라 또 그래요. 엄마 모양으로 그 애교가 많아서 그런가 보지. 근데 이제 우리 큰애가 예, 응. 또 희망이 또 코미디언이었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 뭐 집에서 이제 어울리면은 응. 막 하나는 이거 하고 막 하나는 이거 하고 막 하나는 이거 하고 난리 났어. 그래 말이야. 예. 그래 뭐 아 아빠는 뭐 항상 뭐 싱글벙글 했겠다. 예. 그죠? 그래 인상도 예 너무너무 좋아요. 아 인상이 참 예. 좋아요. 예. 우리 저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 이경애라고 있는데 예. 아주 비슷하고 그래. 성격도 감사합니다. 난 이경애가 나온 줄 알았어. 오빠 고마워. 아니야 괜찮아. 아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나라고 애교 못 돌겠나. 근데 저도 저 귀에 다 대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 아, 알았다 가이. 살짝 대봐 있어. 아, 뭐라고? 야야야야야. 나 좀 많이 훔쳐가는데 또 훔쳐가나. 자 그러면은 두 딸을 벌써 시집 보내셨으면은 가만히 있자. 19에 결혼했다. 지금 어떻게 되셨어? 대단히 실례지만. 4학년 5반입니다. 에? 4학년 5반인데 두 딸 벌써 결혼했대요. 뭐 요새 참 빠릅니다. 빨라. 빨리들 애기 낳아서 빨리 결혼시키고 또 이렇게 건강 행복하게 사실 좋지요. 뭐. 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현숙양이 나오겠습니다. 춤추는 타버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에 반절에 바바바바바 떠나간
낮춤에 난 노래하네 춤추는 꽃놀이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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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이 가도록 춤을 춘다 댄버리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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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다 댄버리 오랜 밤도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내 혼뿔로 유혹하는 도시의 밤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현숙 씨의 시대는 이제 끝나십니다. 이제 자 네. 바보이서 저 북부산 우체국의 탬버린의 마술사 냅니다. 한정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 뭐 현숙이 이제 뭐 탬버린 가지고 나오지 마라. 끝났단다. 어째 뭐 임자 만날 것 같더라. 근데 그 뭐 탬버린 하면은 또 그냥 일가견이 있는 모양이죠. 반지기나 보지. 예? 아, 반지긴다. 네. 또 탬버린가가 반지기는 사람 처음 봤대. 자, 그럼 한번 지기 봅시다. 한번 봅시다. 탬버린 쇼! 시작! 그만! 그만! 뭐 조금 더 놔도 어디 다 부서지겠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분들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조용필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좋습니다. 박수! 다음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예, 50대 미세스 코리아 진변의정입니다. 그 겨울에 찻집을 불러드립니다.
아침에 그 자취 마른 꽃걸이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차 사랑 때문에 흘러 지새 긴 밤이여 뜨거운 눈을 가슴에 습니다. 아이고 친구분이신가 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장호대 2학년 깜찍이 회장 깜찍이 선아예요. 아우! 하늘 땅 별 땅 그러십니다. 싫다 했어 누가 말 붙여도 외면했는데 네가 잘 노는 여자 싫어한다고 해서 그 좋은 날 두고 안 가 한때 그러는 말에 아무 소용 없잖아 그러는 동안 내게 일이 생겨 아이고 너무 열심히 불렀습니다. 네 연세가 지긋하시는 분 인사하세요. 함영삼동에서 온 오견입니다. 꽃이 핀 풋사랑을 불러드립니다. 불냄새 달콤한 홍동의 가냘픈 청춘의 미랑거리를 잃어버린 인생의 뒷골목 이날 밤은 술과 노래와 어여쁜 천사들의 웃음소리로 어우러져간다. 여기서 우는 사람이 누구며 탄식하는 사람이 누구며 영자야 뭐 때문에 나만이 울어야 되니 내 행복을 빼앗아 간 사람은 너다. 당초 잘못 내리나 예예 예. 아이고 그 전주할 때 저쪽에 저 기다란 나팔 가진 사람이 아주 독주할 때는 그냥 그때 옛날 생각이 나시죠. 예 그러시죠. 맞습니다. 예 뭐 참 금년 어떻게 되셨어요? 연세가 아니요. 어떻게 네 83세입니다. 83세. 예, 박수 한번 또 쳐주십시오. 뭐 여러분 앞에 나오시니까 조금 긴장도 되신 것 같은데 아직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나이라는 건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옛날 얘기 같아요. 요새는 9988이라고 그러는데 9988.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고. 그래서 9988이라고 그러네요. 9988 하셔야죠. 자 우리 저 꽃이 핀 부사랑 우리 한 번만 더 좀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십시오. 근데 네. 저기 성혜 선생님 네. 청춘고백 같이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제가 옆에서 그냥 서 있을 테니까 한번 하세요. 청춘고백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로 생마리의 청지.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랑살랑 그러면 노래 곡목 되면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가수 이름은 김난영. 오늘 부를 노래는 미씨의 외출. 박수로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처럼 멋을 내고서 집을 나섰네. 갈 곳이 있는 곳도 아닌데 괜히 마음 설레네. 새로 한 머리는 왠지 어색했지만 그동안 아껴둔 원피스는 너무 마음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덕천동의 아싸 통통 아가씨 한지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오늘 여성 출연단은 정말 확 끊어지 않으면 미녀고 미녀는 걸작이고 그냥 아주 아주 특이합니다. 모두가 노래자랑에 나오면 뭐 개개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여기는 무슨 얘기? 아, 저는요. 네. 아버지가 네. 제가 지금 나이가 서른인데 7살 이후로 계속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셨거든요. 아, 지금도 그래요? 일본에 계신데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일본에 가니까 네. 아빠한테 안부 말을 좀 하고 싶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뭐 노래자랑에 뭐 일본에서도 많이들 보시니까 아, 그렇군요. 그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아빠에게 이렇게 성장한 따님이 영상 편지를 띄워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저 은하예요. 아이고. 안 뵌 지 너무 오래됐는데 건강하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뵙고 싶은데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얼굴 보이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아빠 너무 고생하실 텐데 저 이렇게 가족들이랑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건강하게 생활 잘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엄마 할머니 다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노래도 한 곡 부르셔야죠. 네, 노래는 박상철 씨의 무조건 하겠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부릅니다. 어르신님 박수 많이 쳐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훌쩍하신 남자분 인사하세요. 예,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 천추의 한 풀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정현식입니다. 둠바둠바를 불러드립니다. 보면 힘이 들겠지. 인생이라 다 그런 거니까. 세월 가고 텅빈 가슴에 왜 외로운 그리 와 있는 걸까.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빈 가슴에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하라 고생했지. 나를 만나서 너 힘겨웠지. 우리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는데.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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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 말아.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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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그때처럼.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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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야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 네, 잘 부르셨습니다. 재미있게 차리신 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로트계 악동 빨간 장마 김명규입니다. 빈손 사석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대 가수입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 늘 좋아하시고 가수분들이 인사를 다 달리합니다만 이분의 인사같이 천금 같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태진아 씨가 나옵니다. 착한 여자 박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어야만 합니까? 참아야만 합니까? 날 두고 가는 당신 보내야만 합니까? 부족했나요? 잘하고 싶었는데 하루를 살아도 당신과 살고 싶어. 오늘따라 당신이 나를 울리고 있네요. 사랑했던 착한 여자 보고 싶어 우네요. 참아야만 합니까? 날 두고 가는 당신 보내야만 합니까? 부족했나요? 잘하고 싶었는데 하루를 살아도 당신과 살고 싶어. 오늘따라 당신이 나를 울리고 있네요. 사랑했던 착한 여자 보고 싶어.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인기상이 두 팀이 뽑혔습니다. 오늘 뭐 열심히 하셨지만은 순간에 실수라고 할까요? 또 긴장돼서 오늘 조금 기회를 놓치신 분들 아쉽지만 양해해 주십사 하고 돈을 달았습니다. 인기상 첫 번째 분 마음이 고와야지 권필려 씨 나오세요. 네. 네 정말 83세 노익장을 과시한 청춘 고백 오경환님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무조건 불러주신 한지은 씨 나오세요. 아빠에게 안부를 또박하신 분 태진아 씨가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네, 아이고 축하의 포옹을 했습니다. 네, 축하의 바람도 불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상민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작곡가 신대성님이 축하해 주십니다. 어째 내 발에다 고무장갑을 끼웠겠나요. 고맙습니다. 선물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상을 주실 분은 배상도 구청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최우수상 둠바둠바 불러주신 정현식 씨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 약수를 나눴습니다. 계신 노래자랑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더욱더 뜻이 있는 것은 부산광역시 북구편 저희 노래자랑 26년입니다만은 처음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넓은 광장에 많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초고속 철도가 이 앞에 놓여져서 정말 수없이 오고 내리는 활기찬 고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시험문 드리면서 북구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여하신 분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념시계와 상품권을, 입상하신 분께는 수협에서 상품권을, 농협 e쇼핑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살다보면 힘이 들겠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가졌었다면 사는 의미는 없을지 몰라. 젊은 날 당신을 만나 인생토록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에